일주일 전 경기도 광명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이름을 밝혔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 사이 여성은 살해당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만 호가 들어설 예정인데 광명 주민들은 지금도 교통지옥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인구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아마 2배, 3배는 더 복잡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김해 신공항 확장 폐지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 공사가 39억 원에 발주됐습니다. 국내 첫 백신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SK 안동 공장에서 제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 배송을 위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축구스타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성용 측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나사 풀린 경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구호를 요청하면서 최고 수위인 코드 제로가 발동됐는데도 이렇게 뒷짐지고 한가하게 여성을 찾던 경찰 질타를 받았었죠. 참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신고 당시 이 범인의 집에 있다며 범인의 이름을 말했는데도 상황실이 그 이름을 깜빡하고 출동 경찰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초면 알 수 있었던 범인의 이름을 확인하는데 경찰은 38분을 허비했습니다. 여성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서채리 기자입니다. 112 상황실에 50세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17일 0시 49분. 흉기를 들고 죽이려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 출동 명령 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신고 5분 만에 발신지 근처에서 수색을 시작했지만 신고 여성을 발견한 시점은 최초 신고 이후 50분 넘게 지난 새벽 1시 42분이었습니다. 지인인 50대 남성에게 이미 흉기로 살해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검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린 이유가 신고 직후 여성 전화기가 꺼져 살해 장소인 남성의 집을 찾기 어려웠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늑장 출동을 지적하는 채널A 보도 이후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고 이미 112 신고 당시 여성이 남성의 이름은 물론 자신이 남성의 집에 있다는 걸 경찰에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2 상황실이 가해 남성 이름을 확보해놓고도 정작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출동 초기 경찰관들이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주변만 맴돌았던 이유입니다. 112 상황실이 신고 녹취를 다시 들어보고 가해 남성의 이름을 확인한 건 새벽 1시 27분. 최초 신고 뒤 이미 38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확보한 가해 남성의 이름조차 현장에 제대로 전파 못한 허술한 보고체기 때문에 골든타임만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요원과 지령 요원이 업무에 미숙해 급히 상황을 전파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감찰을 해 잘못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성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의 이름을 112 녹취록을 다시 듣고 확인했다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요. 그동안 저희 취재진에게 했던 해명을 돌이켜보면 부실 대응 책임을 피하려고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채널A 취재팀이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찰의 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 지난 20일.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가 딸을 만났고 가해 남성의 이름과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주소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를 만났을 때 피해자 이름을 확인을 했고 주소 조회를 하니까 나오죠. 경찰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간 시점은 112 신고 31분 뒤인 새벽 1시 20분쯤. 경찰관이 확인한 건 엄마가 있을 만한 곳과 인상착의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인상착의 무엇이고 가게는 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어제 신고가 들어왔다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으시고. 이후 112 상황실은 신고 녹취를 다시 확인해 가해자의 이름을 파악했고 112 신고 후 17분이 지난 새벽 1시 37분에서야 가해자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피해 여성 딸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 이름을 제시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은 겁니다. 딸은 곧바로 남성의 주소를 회신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방문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어서 주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112 신고 지령을 전파하면서 가해자 이름을 빼먹고 녹취록을 다시 확인해 가해자 이름을 뒤늦게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언론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국회의원실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부실 대응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불리한 사실관계는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결국 오늘 아침 광명경찰서장은 피해 여성의 유족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뒷짐 수색에 대한 해명을 듣고 유족은 더 분노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였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신고 당시 112 상황실의 실수에 대해선 이런 반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남매에게 오늘 아침 이 사건 관할서인 광명경찰서장이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 사건 당일 현장 출동 경찰관이 뒷짐을 지고 다녀 논란이 된 걸 두고는 열심히 수색하느라 허리가 아파 그랬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열심히 찾아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 뒷짐이 안 돼서 난 아깝다. 하지만 112 최초 신고 때 가해자 이름을 확보하고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은 잘못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설마 이런 건 사과 없었는데 엄마한테서 그분 이름을 들었으면 저희 집에 와서 말했으면 저도 다 빨리 알려드렸죠. 가족들은 사건 당일 엄마의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수분 간격으로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냈고 빨리 와서 같이 끌어안고 자자는 글도 남겼습니다. 이때는 엄마가 살해된 지 1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 내용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엄마가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경찰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선한 경찰들이 같이 욕먹는 걸로 그 책임을 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참 이 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깊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112 신고 때 이야기했던 가해자 이름이 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전달됐더라면 혹시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단 사건 당일인 지난 17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오전 0시 49분. 경찰이 신고 녹취를 다시 듣겠다 해서 재청취하고 가해 남성 이름을 확인한 게 새벽 1시 27분입니다. 이후 13분 만에 피의자 집으로 출동해 살해범을 검거했는데 최초 신고 내용이 제대로 현장에 전달 안 돼서 허비된 시간 112 신고로부터 녹취 재확인까지의 38분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궁금해요. 대체 신고를 받은 사람은 왜 그때 가해자 이름을 빠뜨렸다고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 남는 부분이죠. 오늘 기자들도 그래서 경찰에게 왜 피해자가 말한 이 가해자 이름을 전달하지 않았냐. 신고 당시 혹시 가해자 이름이 신고 녹취에 잘 안 들렸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은요. 신고 음성이 뚜렷하지도 흐릿하지도 않다.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도 있었는데 발신자 위치 추적 같은 이 다른 통신 수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참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은데요. 자 이름을 몰랐다 하더라도 짚어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 당시 경찰이 빨리 이 피해자를 찾지 못한 이유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그래서 GPS가 꺼져 있어서 위치 추적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거듭해서 경찰이 말한 이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경찰이 이제 저희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GPS 이유를 이 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GPS만 켜놨어도 우리가 바로 그 장소가 특정이 되는데
GPS는 그 수미터 간격을 지켜줘요. 그걸 안 하니까 GPS 안 켜놓으니까 와이파이로 뜨니까 그거는 수십 미터에서 백 미터 이상까지도 차이나서. 저게 이제 처음 설명을 했던 건데 저것도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경찰은 이 피해자가 GPS를 안 켜놨기 때문에 좀 수색이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좀 달랐습니다. 지난 2012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이 오원춘 사건 이후요. 긴박한 상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꺼져 있는 신고자의 GPS 신호를 강제로 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통신사에 그래서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GPS 신호가 정말 경찰 설명대로 꺼 있었냐 이렇게 확인을 해봤거든요. 앞서 들으신 경찰 설명과 같이 비교해보서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GPS를 켰어요. 네. 켜가지고 추기를 했는데 실패가 나온 거예요. 꺼져 있었던 건데 이거를 켜서 켜가지고 GPS 추기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내라 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꺼져 있었던 게 아니라 커져 있던 걸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원격 제어로 이 GPS 신호를 이제 살렸다는 건데 이 전화기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대신 이 위치값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전화기 GPS 신호를 꺼놔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었다는 애초 경찰 설명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죠.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경찰의 해명이 이 의혹을 해소하는 점보다는 오히려 좀 의문을 늘리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 관심을 안 가졌다면 이런 진실이 밝혀졌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이 딱 사건 발생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신고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 안 돼서 신고해서 숨진 상태의 피해자를 찾기까지 50분 넘게 걸린 이 사실이 이제야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또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나서야 경찰은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유가족의 심경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 엄마 찾으려고 출동했던 21명의 경찰들도 모두 그 현장에서 이제 이 신고 내용이 누락돼서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모두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요. 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지 또 이 현장에 대응한 경찰관들의 이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 감찰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저희도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했던 말 꼭 지켜주시죠.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안동에 있는 위탁 생산 공장에서 이천 물류센터까지 백신이 드디어 옮겨져서 이제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물류센터에 이다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곳에서 백신을 전국으로 나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유통 허브인 이천 물류센터입니다. 군과 경찰이 순찰을 도는 등 경비가 삼엄합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으로 보내 백신을 소량으로 나누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제주도로 보내 백신 19,500명분이 먼저 목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곳 물류센터에 백신이 도착한 건 낮 12시 반쯤입니다. 군인들이 수송 트럭에 부착된 스티커를 뜯어 봉인을 해제하자 백신이 담긴 컨테이너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특수 컨테이너는 영상 2도에서 8도의 콜드체인을 유지시켜줍니다. 오전 10시 반쯤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백신 첫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이후 무진동 특수 트럭에 실려 군경의 호송 속에 이천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백신 수송 차량이 테러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일반 차량들과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백신은 오는 28일까지 닷새에 걸쳐 출하됩니다. 78만 5천 명분입니다. 내일 새벽 5시 반부터는 냉장차 50여 대가 백신을 싣고 이곳 물류센터를 출발해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1,900여 곳에 배송합니다. 접종까지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센터 앞에서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백신 접종은 이제 시작인데 집단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의 콜센터입니다. 근무자가 1,500명이 넘는 곳인데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직원들이 검사를 받지 않아서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콜센터 출입문에 출입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차단막이 설치된 책상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콜센터에선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동료 직원과 가족 등 3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125명이 근무하는 4층 사무실에서 26명이 집단 감염된 데 이어 5층 사무실에서도 한 명이 감염됐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은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의 경우에는 2월 17일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즉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에 해당됩니다. 해당 콜센터가 입주한 빅거울 고객센터는 광주시가 지난 2011년 세운 전국 최초의 고객센터 전용 건물입니다. 22개 업체가 입주했고 근무 인원은 1,500명이 넘습니다. 집단 감염 소식에 일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주업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유증상자 업무 배제 등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 완화 이후 음주고삐를 풀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난 서울 도심에서 경찰이 어젯밤 음주 단속을 했는데 무려 22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비접촉 음주 측정기를 운전자에게 들이댑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변경돼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3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10분 가까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8%. 심지어 면허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면허가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무면허 없는 상태입니다. 단속을 마칠 무렵 적발된 여성 운전자. 더 세게 보셔야 돼요. 좀 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습니다. 0.094 면허 취소 시. 이의가 있었으면 기정법에서 체외를 가능합니다. 어젯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1시간 반 동안의 음주 단속에서 취소 8건과 정지 14건 등 22건이 적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폐해를 예방하고자. 그동안 방역지침이 완화될 때마다 음주운전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을 당시 음주교통사고는 22%가 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4일까지 매주 두 차례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여당이 보궐선거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그런데 기획재정부, 법무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모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과제라고 해서 덜컥 추진했다가 실무 공무원들이 구속까지 됐던 원전 사태 때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한 15쪽짜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문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적 의무 항목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까지 받았는데 법무법인은 국토부가 기존 김해 신공항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특별법에 찬성하면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 걸로 판단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감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알고도 국토부가 특별법을 수용하면 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까지 동원해 반대했다는 근거를 남긴 걸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기재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도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계속됐습니다.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돌경 시도민 여러분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정부 부처들이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는 여당 주도로 국토부를 안심시키는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공무원에게 면제부를 주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겁니다. 저희가 당시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봤는데요. 여당 간사도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걱정했지만 선거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소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 폐기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기존안 폐기 없이 새로운 안을 추진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권에 대한 검찰의 공무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운신이 자꾸 제약되고 있다고 했고 여야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왜 행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느냐, 책임은 여야가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정치권 결정에 180도 바뀌었는데 보호장치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폐지 명시와 요구에 대해 통탄스럽다,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 자존심도 없느냐, 국토부 입장은 편해지겠다고 비판했지만 결국에는 동의해줍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이틀 전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갸우뚱하다가도 승복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요구대로 특별법에는 중복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 사업을 대체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했던 바로 이 말, 며칠 내내 여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청와대의 본심이 속도를 조절하라는 브레이크인지 아닌지 그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속도 조절이 맞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청 간 균열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물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언급에도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이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권을 가져가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행하자 비서실장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속도 조절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의 희망사항이 담긴 그런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속도 조절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 세월이 부족하다는 게 돼버린다고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당청 간의 이견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당론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놓고 당청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의 새 공급 대책 발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경기 광명과 시흥에 정부가 7만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교통지옥이 될까 걱정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발표 직후 현장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경기도 광명과 시흥시 남북으로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여의도 4.3배 크기로 7만 호가 공급됩니다. 서울시 경계와 1km 거리로 정부는 서울주택 수요 흡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추가의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2년 뒤 사전 청약을 받고 2025년부터 차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교통입니다. 서울이 코앞이지만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은 서부간선도로와 영등포대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명 사거리나 이 다리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넘어가는데 한 시간 정도? 구로동이라든가 뭐 영등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다리를 전부 건너야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서울 광화문에 있는 회사로 차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34분인데요. 도착하니까 4시 반입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거의 1시간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과 GTX 연계 철도교통망 구축을 대책으로 함께 내놨습니다. 하지만 2001년 발표된 2기 신도시도 아직 지하철 착공조차 못한 곳이 많아서 주민들은 7만 호가 들어오면 교통지옥이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FC서울 기성용이 가해자로 지목되는데 기 선수 측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스타가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2000년 1월에서 6월에 초등학교 축구부원 2명이 합숙소에서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도 형사 미성년자 시절 벌어진 일이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 박 변호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해자 중 최근 수도권 모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FC서울 기성용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러자 기성용 측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일당 수법이 기가 막힙니다. 보험금을 어떻게든 더 타내려고 망치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차량.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다가오자 경적을 울리지만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흰색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 황급히 방향을 틀지만 차량은 그대로 돌진해 사고를 냅니다.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골목길을 서행하던 차량 역시 맞은편 차량과 부딪히며 크게 흔들립니다. 34살 남성이 포함된 보험사기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1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1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교도소 동기나 애인을 끌어들여 동승자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정차가 있는 차량에 붙어서 멈췄는데도 제 차를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좀 황당했죠. 이제 저는 딱 섰는데
일당끼리 차량 두 대로 나눠 타고 가다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는 속칭 뒤쿵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병원을 갔다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병원 주차장 내 차량 내에서 손가락을 골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3명을 구속하고 31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며 신혼부부를 비롯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천혜의 섬 제주로 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로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4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제주 공계동 북부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몇 년째 소각되지 못한 사각형 모양의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악취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높이 1m, 너비 1m인 쓰레기 더미 한 개당 무게는 1톤, 총 3만 톤이 넘는 양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 모두 비닐로 포장된 압축 쓰레기들입니다. 천혜의 섬 제주도에 왜 이런 쓰레기 산이 만들어진 건지 현장으로 갑니다. 이곳에 압축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매년 1,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온 겁니다. 지난 2011년 하루 764톤이던 제주도 쓰레기 양은 2018년 1,303톤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제주도엔 소각장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처리 가능한 쓰레기 양도 30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제주시 인근에 대규모 소각장이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 여기 높이가 40m 정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반밖에 안 쌓인 겁니다. 저희가 하루에 500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가 되면 이곳마저도 역부족 상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이 딱 한계라고 보고요. 자료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사실 계속 부하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관광지 상황은 어떨까? 먼저 해수욕장으로 가봤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방금 들고 나온 쓰레기 더미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문 앞에 외부 쓰레기가 반입 금지라고 돼 있지만 쓰레기통 안을 살펴보면 쓰다남은 폭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까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포장을 해서 엄청나게 오는데 생각해요. 관광 오신 분들이 나쁩니다. 차로 이처럼 가잖아요. 문 열어서 10km 떨어진 금능해수욕장에선 캠핑을 하고 버린 흔적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버리지는 못하게 하는데 일일이 다 단속은 못하고요. 청소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금 한 명이 청소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지금 하루에도 수십만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들불 축제로 유명한 새별 오름에는 여유롭게 풀을 뜯는 말려프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새별 오름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주워봤습니다.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가 가득 찼습니다. 50리터짜리 몇 개나 많으세요? 40개? 마스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라산 둘레길 코스인 사련이 숲길은 음식물 반입이 전면 금지됐지만 수풀을 해칠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각종 플라스틱에 자동차 휠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이 회복될 틈도 없이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가 쓰레기 보관소로 전락한 건 이렇게 버려지는 작은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1년 3개월 뒤면 퇴임합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 경호시설을 짓는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9억 원, 이 전직 대통령에 비해 꽤 늘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내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경남 양산 지산리 평산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문 대통령 내외 사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사용할 475평 규모의 경호동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합니다. 경호처는 지난해 경호부지 1200평가량을 사들인 데 이어 최근 경호시설 건설 공고를 냈습니다. 자재비를 포함한 발주 금액은 약 39억 원으로 오늘 경남 창원의 한 건설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공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쓰고 있는 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동 건설 예산으로 27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사비로 짓는 사저와는 달리 경호동은 이미 부지 매입에만 2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호 부지와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경찰이 하던 외곽 경비를 경호처가 맡게 돼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은 서울과 건축 규제 기준이 달라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양산으로 누가 같이 갈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 대통령 퇴임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버럭 대신 사과. 누가 사과를 했습니까? 네, 국회에 첫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현수 수석은 불참하다 보니까 그 관련 질문이 유 실장에게 쏟아졌다는데 네. 자, 신 수석이 왜 사의를 표명했나 이거 밝혔습니까? 네, 검사장의 인사를 놓고 법무부는 대통령께 재가가 올라가니까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신 수석의 입장에서는 조율자 역할이던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사의 배경에 대한 유 실장의 설명입니다.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난 뒤에 발표가 됐고 이후 대통령의 전자결재는 그 이후에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인데 보통은 결재가 나야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도요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야,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옛날부터 해왔다고 해가지고 헌법위가 내니까 없고 지우려는 건 아니죠. 없기 때문에 해왔는 거죠.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이었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이 신수석 거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결심이 남은 상태죠. 유 실장은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예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맞는데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예. 사퇴 문제는 일단락됐다.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지. 조만간에 아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그나저나 이 유 실장 오늘 국회 대비 무대였는데 네. 어땠습니까? 노영민 전 실장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네.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라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부회장님 그딱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그래서인지 실장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는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 한복을 입고 국회에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왔습니다. 김치라든지 한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치밀하게 우리 문화를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우리 문화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도 좋지 않을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요. 이 중국 공산당 회의에 한복 입고 나오는 중국 정치인은 없으니까요. 이 상징성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이 중국 문화다. 또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 같은 중국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상위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기문 청장도 조선적으로 되었습니다. 대응하고 있는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심하게 왜곡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에 있겠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는 건 우리 정부의 몫이겠죠. 오늘의 여랑야랑 잘 지켜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 혹은 옷뿐이 아니라 실천까지 꼭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구했지만 두 다리를 다쳐서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풀숲에 왼쪽으로 넘어져 있는 대형 SUV. 엔진룸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져 전복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Okay,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가 미국 LA 서쪽 주택가 부근에서 전복 사고를 냈습니다. 우즈의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여러 차례 구른 뒤 도로 옆 비탈로 9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구조대는 앞 유리창을 뜯어내 우즈를 구조했고 당시 운전자 의식은 또렷했다고 전했습니다. I asked him what his name was. He told me his name was Tiger. 우즈는 현대차 후원으로 지난 주말에 열린 미국 프로골프 대회의 주최자로 최근 LA에 머무는 동안 제네시스 SUV를 제공받아 사용해왔습니다. 차는 전복됐지만 선루프 쪽은 멀쩡했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이 펼쳐진 게 보입니다. Airbags deployed all of that. And however, thankfully, the interior was more or less intact, which kind of gave him the cushion to survive. 약물이나 음주운전 정황은 없었고 우즈는 레슨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과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eople go real fast going downhill on this street. It's happens all the time. And you got to be careful because sometimes people pull out and it can be treacherous sometimes. 우즈 측은 우즈의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여러 곳이 산상조각 났다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0대 중반의 우즈는 최근 다섯 번째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라 이번 사고로 재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교도소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흉기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폭력 조직의 다툼이었는데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교도소 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수차례 공포탄까지 발사합니다. 출입구는 막혔고 불까지 났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에콰도르 교도소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8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Son totalmente negativos que en el centro de privación de Turi existen 38 decesos, 8 heridos. 이번 사건은 두 개의 라이벌 폭력 조직이 수감자 대표 자리를 놓고 다투다 팔부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두 조직 간 마약 거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폭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은 교도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Nuestros hijos nos comunicaron desde anoche, todos los días, que estaban en peligro, que cualquier rato se iban a alzar. 에콰도르 교도소에서는 지난해에도 범죄 조직원 간 다툼으로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에콰도르 교도소 적정 수용 인원은 2만 7천 명이지만 현재 3만 8천여 명이 복역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죠. SNS에선 미국 정부가 가짜 눈을 내리게 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눈을 뭉친 뒤 라이터 불을 갖다 대는데요. 시커멓게 그을릴 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가짜 눈이다 주장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미국의 천문학자 필 플레이트는 해당 음모론을 반박하며 자신의 과거 실험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뭉쳐 라이터 불에 대는데요. 역시 녹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프라이팬에 올려 열을 가하니 녹은 물이 눈덩이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I think that as it turns into water, the snow itself is absorbing that water and becoming slushy. 단단한 얼음과 달리 눈을 뭉친 눈덩이는 결정체 사이에 공간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열을 가하면 초반에는 녹은 물이 눈덩이 안으로 흡수돼 마치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럼 검게 그을린 자국은 뭘까요? 옹탕이라고 하는 게 눈에 대면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연도가 중단이 됩니다. 우탄가스가 부서진 탄소알갱이들이 검댕이의 형태로 달라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영상 속 눈덩이가 가짜 눈이라는 주장 사실이 아닌데요.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끝까지 열을 가했다면 눈덩이는 녹았을 거라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NC 다이노스를 우승으로 이끈 양의지는 이번 시즌에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장의 4번 타자, 거기에 선수협 회장까지 양의지에게 어떤 임무가 가장 중요할까요? 사공성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양의지의 방망이가 실세 없이 공을 때려냅니다. 해외로 훈련을 떠나진 못했지만 집에서 출퇴근하며 가족 곁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하는 게 체력 관리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점적으로 더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거는 시범기 정도 맞춰서. 지난해 양의지는 개인 성적과 팀 우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양의지는 특급 신인이 목표로 하는 리그 간판 타자가 됐습니다. 양의지 선배님이랑 붙고 싶습니다. 저의 공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공이 빨라서 좀 저도 무서워서 못 칠 것 같습니다. 잘 던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투수가 한 명 나온 거기 때문에. 양의지는 이번 시즌에도 팀의 주장이자 4번 타자로 나서고 선수협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엄청 부담스럽고요. 네,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어깨가 무겁지만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저 어떤 거예요? 주장이죠. 1년 농사를 잘 지은 걸 제가 잘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한 짐인 것 같습니다. 높게 잡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세계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 양궁인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대표팀은 도쿄올림픽 경기장을 그대로 옮겨와 마치 일본에 있는 것처럼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일본어 소개에 맞춰 선수가 등장합니다. 환호와 박수갈채가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웁니다. 가상의 취재진까지 모인 자리. 선수들의 긴장 수준을 보기 위해 심박수 점검 기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양궁장 깃발과 배경은 도쿄올림픽 테스트 경기장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실전 같은 훈련을 한 겁니다. 도쿄올림픽이랑 정말 거의 100% 흡사한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의 시합과 준하는 정도의 긴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궁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군부대를 찾아 소음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2개, 단체 1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리우올림픽을 앞두고는 훈련장을 실제 대회장처럼 꾸미고 야구장 소음 훈련도 거쳤고 그 결과 전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최고 성적의 비결은 바늘구멍 같은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한몫합니다. 다음 달과 4월 선발전을 연이어 거쳐 남자 3명, 여자 3명만이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시 초봄 기운이 물씬 풍깁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지만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텐데요. 제주도에는 금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 제주 산지로는 150mm 이상이 집중되겠고 내일부터 이틀간 남부지역에는 5에서 40mm, 충청도는 5mm 미만으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쪽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올겨울 강원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지난해 5%도 되지 않습니다. 강풍까지 더해져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198위 꼴찌라는 오늘 기사를 본 뒤 읽은 글입니다.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사회 복귀하는데 6년이 걸렸다. 지금도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토끼 같은 내 새끼들 다시 선택하라 해도 낳겠지만 서럽다. 무려 305조 원을 쏟아붓고도 해결 못한 저출산. 자, 이런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